네, 오늘 아침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경건한 감사와 찬송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00편은 앞에 부분 1절 2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데 초대하는 이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그게 보면 첫 번째로는 1,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그 앞부분에서는 온 땅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예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또 온 땅이 우주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지금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 신들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의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 다음 부분에서 바로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소유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케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유 가운데서 이게 내 소유다고 하면 케어를 하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난 24일 날 주일 그 말씀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시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하인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차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인스트루멘탈 코스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파이널 코스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다는 것을 정말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가는 삶, 이게 사실 우리가 수단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체로 너 장래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뭐 교수가 된다, 뭐 국회의원이 된다, 나는 운동가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생애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되면 우리가 케어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케어를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쓰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한 보배로, 소유로, 구약의 그 표현은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하여 주신다.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호하시는, 유지하여 주시는,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이 먹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먹여줄 것을 걱정합니다. 목자가 보호를 하여 주기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번역에서는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머리에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지는데, thank you라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thank you라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려고 그러면 패스워드를 넣어야 합니다. 그거 안 넣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패스워드가 뭐냐? 그 바로 땡큐라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기도 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고 딱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허리를 한번 다치면 벌떡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다함이 없는 그런 성실하신, 선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다.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좀 율법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새벽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좀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돌아오면 반겨주시고 환영하고, 제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 아버지는 다섯 가지를 해줬어요. 멀리서 보고 달려가고 그리고 그 품에 안아주고 키스하고,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를 받아주실 마음의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것은 좀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본성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선행한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보다 선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성취,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열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설정해 놓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런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인내함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까? 이 시편 100편에서 다섯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패스워드가 돼야 된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이드가 되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1년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우리 기간 동안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복 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